자, 안녕하세요. 자, 세법 시간이네요. 자, 오늘은 취득세를 좀 마무리 지어 보자고요. 자, 세법을 공부하는 방법은 자, 첫 번째 오늘 내용을 프린트로 정리해 놨네요. 그리고 정리 내용을 이제 문제, 기출 문제네요. 기출 문제로 마무리 짓습니다. 그래서 복습용이에요. 그래서 기출 문제는 상중하가 있다. 그래서 1, 2월 달은 학급 문제, 3, 4월 달은 중급, 5, 6월 달은 고급 문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도 잘안 되겠지만 기출 문제 경향을 반드시 파악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출제된다는 것은 알아야 되겠죠. 자, 일단은 취득세가 몇 쪽에 있나요? 지난번에 75쪽까지 했네요. 75쪽까지 했어요. 자, 프린트로 옵니다. 교재는 75쪽.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뭐다? 간주취득이라고 나왔죠, 프린트에? 프린트에 보면은 취득의 구분. 자, 지난 시간에 취득의 구분은 어떻게 배웠어요? 사실상 취득과 취득은 아니지만 취득으로 보는 뭘로 나눴다? 간주취득이다. 그래서 간주취득은 소유권이 아니지만 재산의 가치가 늘어났죠? 가액 증가는 취득으로 본다. 지목 변경, 종류 변경, 개수에서 뭐가 증가되면 가액 증가는 취득으로 본다. 자, 그리고 간주취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과점주주. 그래서 과점주주는 기초과정에서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자, 과점주주는 뭐를 취득했어요? 주식. 주식 몇 프로 초과? 50%. 초과하면 과반수가 넘어가네요. 어떤 주식이에요? 비상장 주식. 50% 초과하면 이 회사를 지배함으로 주식을 취득했지만 뭐를 취득한 걸로 본다? 부동산 등을 지분 비율만큼 취득한 걸로 본다. 자, 그리고 과점주주를 과세하지 않는 경우도 있네요. 설립 시. 설립 시 과점주주는 누구에게만 과세한다? 법인에게만 과세합니다. 그래서 설립 시는 투자 유치를 위해서 과점주주에게 과세를 안 합니다. 그래서 항상 과점주주는 뭐다? 설립 시. 설립 시는 취득으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이유는 설립 시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법인에게만 과세합니다. 과점주주에게는 이중부과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이유는 뭐다? 설립 시 투자를 하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서 설립 시 과점주주가 될 때는 취득세를 과세를 안 합니다. 과세하면 투자를 유보하겠죠? 그래서 항상 설립 시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래서 프린트 세 번째 보면 취득의 구분 과점주주 나와 있네요. B&50% 부동산 등을 취득한 걸로 본다. 그리고 납세무자의 7번 나와 있네요. 설립 시 과점주주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과세를 안 한다는 지문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취득세. 그 다음 코수는 뭘로 들어간다? 납세 의무자로 들어갑니다. 납세무자. 자, 여러분들 기본서는 79쪽이네요. 납세 의무자. 그래서 79쪽을 정리해 놓은 게 프린트예요. 프린트만 보면 돼요. 기본서는 나와 있기 때문에. 자, 프린트 오늘 있어야 돼. 프린트 빨리 갖고 와야죠. 뒤에 있잖아요. 프린트. 자, 기본서 79쪽을 봅니다. 기본서 납세의무자. 자,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1번 사실상 취득자다. 실질주의죠? 그래서 세법은 사실관계를 따지는 법이에요. 등기등록 관계없이 어떤 말만 들어가면 사실상. 그래서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각각 취득한 걸로 본다. 누구에게 과세할까요? 소유자 또는 양수인. 소유자가 왜 나왔어요? 간접취득. 간접취득은 이전 받은 게 아니죠. 있는 상태에서 재산의 가치가 증가됐으므로 지목 변경을 하면 누구에게 취득세 납세 의무를 지운다? 토지 소유자. 건물을 개수하면 건물 소유자. 이전 받았으면 양수인. 그래서 1번 두꺼운 글씨.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취득자에게 과세한다. 자, 그 다음 이제 보면은 2번은 별 하나 딱 붙여야죠. 밑에 2번 주체구조부 취득자입니다. 그래서 주체구조부가 건물을 얘기하는 거야. 간단하게 주된 건물. 자, 이렇게 건물을 갖고 있습니다. 건물. 이 건물을 우리는 주체구조부. 그래서 주체구조부 취득자는 뭐다? 건물주다. 건물주가 납세의무자다. 이 건물을 은행에게 임대를 합니다. 은행에게 임대를 해. 임대. 그럼 은행 업무를 하기 위해서 남의 건물에다 1층에다가 부착된 금고를 설치합니다. 부착된 금고를 설치하는 순간 이거를 개수라 그러죠? 개수. 개수가 뭐예요? 건축법상 대수선과 시설물 일종 이상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을 개수라 그러네요. 그럼 부착된 금고를 설치하는 순간 건물 가치가 올라가죠? 가액 증가. 그래서 가액 증가는 뭘로 본다? 취득으로 본다. 취득세 내라는 뜻이에요. 누구에게? 건물주에게. 은행은 납세 의무자가 아니다. 은행은 뭐다? 가설한 자일 뿐이다. 그래서 은행은 취득세를 부담하는 부담자는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세법은 누가 부담하든 신경을 안 쓴다. 법에서 정한 납세 의무자에게 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납세 의무자는 건물주다. 그래서 건물주를 우리는 뭐다? 길게 조체, 구조부 취득자라고 얘기하죠? 이유는 뭐다? 부착된 금고가 들어옴으로써 건물 가치가 증가됐네요? 건물 가치가 증가됐으니까 법은 뭐다? 건물, 주에게 과세합니다. 절대 가설한 자 그러면 안 돼요.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는 뭐다? 세입자에게 안 걷겠다. 건물, 주에게 걷는 게 세금 징수가 빠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9쪽 나왔잖아요.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여기는 건물과 함께, 이유는 건물 가치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뭐가 찍혀 있어요? 효용 가치. 가치가 올라가니까. 건물 주가 낸다. 근본적인 이유는 뭐다? 건물주에게 걷겠다. 세입자에게 걷으면 세금 징수가 느리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가설한 자 그러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가자고요. 80페이지. 80페이지. 자, 이번에는 변경 시점. 취득이 아니죠? 간주 취득을 얘기하래요. 간주 취득은 이전 받은 게 아니죠? 종류 변경. 지목 변경에서 가액이 증가됩니다. 가액이 증가되면 누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변경 시점 소유자. 취득 시점 하면 안 돼요. 이거는 변경해서 가액이 증가됐으므로 변경 시점. 자, 그 다음 4번은 상속이네. 자, 우리가 상속받으면 지난 시간에 무슨 등기를 신청합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죠. 그때 반드시 뭐를 납부해야 돼요? 취득세를 납부해야죠. 그럼 누구에게? 여러 명이 받았을 때는 상속인 각자. 까만 글씨 나왔네요. 당연한 거고. 자, 그 다음 5번은 별 하나 딱 붙여야 돼요. 조합, 원, 원자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보면 주택법, 주택법에 의해서 주택조합과, 그래서 주택조합을 결성해서 아파트를 짓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재건축이 들어간다. 그래서 포인트는 뭐다? 재건축만 알면 돼요. 자, 아파트가 있다. 재건축이 들어갑니다. 노후 불량으로 인해서 재건축이 들어가 1000세대.
천세대 재건축이 들어간다. 그래서 재건축은 공익사업이에요? 수익사업이에요? 수익사업이죠? 새 아파트 가면 아파트가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법에 의해서 용적률을 늘려서 200세대를 더 짓습니다. 이렇게. 수익사업이니까 이거는 일반 분양이네요. 일반 분양하고 이 천세대는 뭐다? 조합이 사업을 진행합니다. 200세대도 마찬가지고 모든 거는 사업이 조합이 사업을 진행해. 그러나 천세대 새 아파트가 되면 취득세는 누가 낸다? 조합원이 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200세대는 팔아먹는 거죠? 팔아먹는 거. 이건 일반 분양분이에요. 일반 분양한다. 팔아먹는 거. 일반 분양. 그래서 최종적으로 중간은 생략하고 누가 낸다? 분양 받은 자가 내는 거예요. 분양 받은 자가. 그래서 1000세대는 조합원이 내고 200세대는 뭐다? 조합원에서 포함한다 그러면 안 돼요. 제외한다. 최종적으로 분양 받은 자가 낸다. 자, 그래서 5번은 뭐다? 그 조합 원자가 들어갔네요. 원자. 자, 다만 1000세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조합원.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제외한다. 일반 분양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 분양분은 조합원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자, 그 다음 6번. 수입하는 자네. 자, 수입하는 자예요. 6번은 뭐다? 자, 주인은 외국 소유물이에요. 외국 소유물이다. 외국 소유물을 갑돌이가 수입합니다. 수입하는 거예요. 수입. 수수료를 주고 임차하는 거죠. 임차. 수입한다. 그래서 임차했기 때문에 외국 거예요. 외국 거. 이거를 을돌이에게 대여를 합니다. 또는 뭐다? 갑돌이가 직접 사용. 직접 사용했을 때 법상 납세 의무자는 누구냐? 외국인에게 세금 징수를 못하죠. 이용자에게도 거두면 이용을 안 하죠. 그래서 수입하는 자가 납세무자가 된다. 수입하는 자가 이득을 챙김으로. 그래서 6번은 외국자가 들어갈 때는 왜 수입하나요? 대여 또는 직접 사용. 그래서 수입하는 자. 80페이지네요. 외국자가 들어가면 수입하는 자. 그래서 세법은 한글만 잘 읽으면 고득점이 나와요. 그리고 빠지지 말고 지각하지 말고. 잠깐 지각하는 순간 점수가 안 나와요. 그래서 한 번에 붙는 사람의 특징은 일찍 일어납니다. 일찍.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래서 여유를 갖고 학원에 나와서 이제 10분 전에 나와서 일주일 전에 배운 거를 복습하고 이러잖아요. 자, 그다음 이제 9번으로 들어갑니다. 81조 9번. 9번으로 들어가요. 9번 별 하나 딱 붙이고 81쪽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 속으로부터 취득.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 속으로부터 취득합니다. 그럼 취득하면 취득세를 내야죠.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 속. 용어 정리해야죠. 배우자는 아는 거고 직계 존속은 뭐다? 나를 중심으로 부모님. 직계 비속은 자녀가 되겠죠? 그래서 가족 간의 거래는 원칙이 뭐다? 대가가 없다. 대가가 없다. 뭘로 취득한 걸로 본다?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9번. 그 증여를 뭐라고도 얘기합니까? 무상. 똑같은 용어예요. 증여. 대가가 없다. 가족 간의 거래는. 그래서 가족 간의 거래는 대가가 없어요. 대가가 없으므로, 배우자를 무조건 도와주다가 나중에 배신 때릴 수 있어요. 증거가 없잖아요. 그죠? 한쪽 배우자가 배우자를 위해서 평생 벌어놓은 거를 투자를 합니다. 배우자 앞에. 근데 배우자가 나중에 잘 되잖아. 그럼 오리발내머리면 아무런 뭐 받을 일도 없고. 그래서 배우자끼리 돈을 빌려주거나 이럴 때도 뭐다? 증거를 남겨야 된다. 가장 멍청한 게 뭐다? 아무런 대가 없이 빌려줘. 나중에 후회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다 가족 간의 거래는 대가가 없다. 공짜, 증여. 그러니까 주장하죠. 배우자가 이불 속에서 주고받았는데요. 이불 속에서 주고받았는데 법은 인정을 안 해요. 자, 그러나 증명합니다. 대가
가 지급 사실을 증명해. 입증한다는 거죠? 무슨 소리냐? 대가 지급 사실을 증명해. 입증해. 입증하면은 뭘로 본다? 돈이 나가니까 뭘로 본다?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그래서 항상 유상과 무상을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증명되는 거래. 자, 칠판 보세요. 자, 배우자. 자, 배우자 재산이 공매당합니다. 또는 경매 들어가죠? 배우자가 공매 경매 당했어요. 그럼 이거를 배우자가 취득하면 유상으로 바뀌어요. 공매 경매는 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법원을 통해서 돈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공경매가 나오면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자, 그 다음 배우자 재산이 파산 선고 받습니다. 배우자가. 파산 선고를 받은 거를 한쪽 배우자가 뭐다? 법원을 통해서 취득합니다. 돈이 나가는 거죠. 자, 그 다음 가족끼리 교환합니다. 등기등록이 필요한 부동산 교환. 교환은 물건이란 대가가 나가는 거죠. 유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뭘로 증명하면 된다? 벌어서 취득했다. 소득으로 증명합니다. 그럼 소득으로 증명. 이 네 가지가 기초네요. 이 단어가 나오면 대가가 나가는 거래이므로 유상으로 취득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81번 나왔네. 9번 아무런 말이 없으면 무상 이전 증여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대가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1번 공경매, 2번 파산선고, 3번 별 하나 딱 붙이고요. 3번 권리 이전이나 행사의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을 서로 교환. 교환은 무상하면 안 돼요. 유상. 물건이란 대가. 자, 그 다음 4번.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그래서 기초는 기억만 알면 돼요. 소득으로 증명하면 세무서를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가족 간의 거래는 원칙이 대가가 없다. 증여. 그러나 이러한 원인으로 이전을 시켰을 때는 대가가 나가는 것이므로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왜 이렇게 구분을 할까요? 구분을 하는 이유. 취득세가 달라요. 구분하는 이유는 취득세가 달라요. 그럼 증여로 가면 세부담률 일률적으로 3.5입니다. 3.5. 그래서 배우자끼리 증여받으면 증여세는 없어요. 6억까지는. 그러나 내 걸로 만들려면 취득세 3.5를 부담해야 돼요. 이거 상식이잖아.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취득세 내야죠. 몇 프로? 3.5.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거 상식이에요. 3.5. 그러나 유상으로 받으면 원인이 거래가액에 따라 1%, 주택 같은 경우 2%, 그리고 3%, 상가 같은 경우는 4%, 이렇게 차등적으로 적용해. 그럼 받는 쪽은 증여로 갈까요? 유상으로 가는 거를 원할까요? 유상. 4% 빼고는 하나, 둘, 셋이니까 이해보다 덜 나오겠죠? 그래서 대부분 4%짜리 가는 거는 유상 취득으로 가는 거를 원해요. 증여는 일률적으로 3.5%이기 때문에. 그래서 취득세 부담률이 다름으로 이렇게 구분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가 끝났나요? 납세의무자. 지금 강의한 거를 프린트로 정리해 놓은 거예요. 자, 프린트 보자고요. 1번부터 8번까지 정리해 놨네요. 프린트. 자, 프린트로 들어갑니다. 프린트. 1번.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한 자가 내는 거다. 세 글자로 매수자. 그 다음 2번은 뭐다? 주체구조부 취득자와 가설한 자가 다를 때는 반드시 뭐다?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유는 건물 가치가 증가되므로. 이유는 세금을 빨리 걷기 위해서. 그래서 주체구조부 취득자를 우리는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건물주. 가설한 자 그러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3번은 간주취득은 변경한 거네요. 변경 시점의 소유자. 그 다음 4번은 조합원. 그리고 5번은 외국자가 들어가면 수입하는 자. 6번 상속받으면 상속인 각자.
그리고 과점주주가 되면 과점주주가 납세무자죠. 단 설립시 과점주주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유는 설립시니까 투자 유치를 위해서 과세하지 않아요. 과세하면 투자를 안 하죠. 자, 그 다음 8번이 중요하죠. 배우자 직계 존비 속간에 취득은 대가가 없다.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증여. 증여. 단 입증되는 거래 네 가지. 공경매, 파산 선고, 교환, 소득으로 증명할 때는 대가가 나가는 거로 거심으로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자, 이렇게 해서 납세무자가 끝났네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코스가 뭐다? 취득시기. 자, 여러분들 기본서는 몇 페이지에 있나요? 기본서 쭉 넘겨서 86페이지. 이번에는 취득 시기로 들어갑니다. 취득 시기로 들어가자고요. 자, 취득 시기. 자, 취득이 뭐라 그랬어요? 취득이 소유권 취득을 얘기합니다. 내 거. 자,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가 뭐다? 첫날. 첫날의 첫날. 왜 첫날이 결정돼야 되나요?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 스스로 알아서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합니다. 하루만 늦더라도 가산세가 붙어버리죠. 그래서 60일 결정하려고 취득하는 첫날 취득시기 세 글자로 줄여서 취득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뭐만 알면 돼요? 기본이 유상만 알면 돼요? 대가를 주고 취득했을 때는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취득일을 유상만 알면 돼요. 그럼 나머지는 뭐다? 무상. 그 다음 원시. 그 다음 간주 취득이 있죠? 그래서 취득의 종류는 네 가지가 있다. 네 가지. 그래서 취득일이 다 다르겠죠. 그래서 포인트는 뭐다? 유상. 대가를 주고 취득하네요. 유상. 유상이에요. 그러면은 다 이거는 뭐다? 원칙입니다. 그래서 취득일이 세 가지가 있어요. 원칙. 여기도 원칙. 이렇게. 그럼 우리가 대가를 주고 취득했을 때 거래는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날까요? 처음에 계약금 주네요. 계약일. 두 번째, 중도금 주네요. 중도금 지급일.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다? 잔금 주네요. 잔금 지급일. 그 다음 마지막으로 뭐다? 등기등록일. 등기일. 이렇게 해서 거래가 종료되네요. 그럼 취득일은 잔금 기준입니다. 잔금을 지급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내 거. 내 거 소유권. 잔금 지급일을 우리는 세 글자로 줄여서 뭐라 그런다? 취득일이라 그래요. 항상 세법을 배울 때 취득일은 잔금 지급일을 얘기한다. 단 등기가 빠를 때 항상 등기가 나오면 등기가 빠를 때는 뭐다? 등기일이 되겠죠? 그래서 잔금 지급일과 등기일과 비교해서 빠른 날이 취득일에 항상 등기가 옆에 나오면 빠른 날. 빠른 날로 가야 취득세가 하루라도 빨리 들어오겠죠? 자, 그럼 잔금 지급이 원칙이다. 등기가 빠르면 등기일로 가요. 자, 그럼 원칙. 원칙은 뭐다? 사실상. 앞에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 취득일이다. 이렇게. 왜 사실상이 붙었어요? 잔금 지급일을 언제든지 사실상 확인할 수 있는 거래입니다. 그럼 이런 거를 우리는 뭐다? 속일 수 없는 거래. 객관적이란 용어를 써요. 그래서 기본서에 보면 객관적이란 단어가 나와요.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는 거래. 그래서 딱 세법에서는 다섯 개밖에 없어요. 다섯 개. 약자로, 국수 먹으러, 공판장으로 가자. 공판장이에요, 공판장. 이에는 사실 확인이 되므로 언제나 사실상만 쓴다. 그래서 1번. 국가, 지자체 조합으로부터 취득하면 잔금 지급일을 언제든지 국가 등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 다음 2번은 외국으로부터 수입. 그 수입은 수입 면책에서 언제든지 가격과 날짜가 확인이 됩니다. 자, 그 다음 공경매. 공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언제든지 뭐다? 자산관리공사 또는 법원을 통해서 가격과 날짜가 확인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판결문을 봐야죠. 이 판결문은 별에나 딱 붙여요. 판결문은 다 인정을 하는 게 아니라 과로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한 확정된 판결문 보면 믿어줘요. 86페이지 하고 있어요. 지금 86페이지 하고 있죠? 확정된 것만 믿어준다. 그래서 확정된 판결문은 가격도 믿어주고 날짜도 믿어줘요. 속일 수가 없잖아요. 언제든지 판결문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법인장부. 법인장부의 장입니다. 그래서 법인장부에서 증명할 때는 역시 뭐다? 날짜와 가격도 믿어준다. 예를 들어서 갑돌이가 법인으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잔금 지급일은 사실 확인이 가능하므로 사실상 속일 수가 없다. 객관적. 그래서 항상 다섯 개는 날짜도 사실상이고, 그 다음 가격도 사실상 거래가액을 믿어준다. 객관적. 약자로 국수 공판장이에요. 자, 그 다음 다섯 개를 뺀 나머지는 뭐다? 일반적이라 그래. 일반적. 일반적인 거래다. 이해는 언제나 뭐만 인정한다? 계약상.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에요. 계약서를 인정합니다. 계약서를. 근데 이거는 주로 어떤 거래라고 그랬어요? 개인 간의 거래. 개인 간의 거래는 일일이 뭐다? 실질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개인 간의 거래는 계약서를 인정합니다. 우리가 개인 간에 거래하면 취득세를 어떻게 낼까요? 계약서를 들고 지자체에 들어가서 신고하는 거예요. 그럼 공무원은 계약서에 나온 날짜가 바로 취득일이다. 하루 일찍 줬다고 주장하더라도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다섯 개를 뺀 나머지는 행정 편의상 계약서로만 가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 검증받은 거래. 우리가 세금을 내기 전에 법률에 의해서 신고서를 제출해서 검증받죠? 그럼 검증받은 거래는 뭐다? 개인 간의 거래이므로 취득일은 언제다? 계약상이다. 그래서 항상 취득 시기를 물어볼 때 사실상을 따지는 거는 다섯 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계약서로 인정을 합니다. 자, 그래, 오른쪽에 나왔네. 2번. 책 987조. 계약. 상. 1번 객관적 2회 5개를 뺀 나머지는 전부 밑줄 긋고 계약상 잔금 지급일에 취득한 걸로 본다. 그래서 기초는 여기까지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그림 보자고요. 왼쪽에 그림 나와 있어요. 개인 대 개인은 무조건 계약서를 인정해요. 실체를 인정 안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림은 법인이 끼면 법인장부로 증명하니까 무조건 사실상. 그 다음 세 번째는 국가가 끼었다. 국가 등도 무조건 사실상. 개인 대 개인만 계약서를 인정해요. 자, 그럼 여기 보자고요. 실질 준날이 1월 22일이야. 근데 계약서에 찍혀있는 날은 1월 23일이야. 실질은 1월 22일 주고 계약서는 1월 23일 날 찍혀 있다. 그럼 취득일은 1월 22일이다. 1월 23일이다.
국수공판장에 해당하는 거래는 무조건 1월 20일. 사실을 인정해요. 다섯 가지가 아닌 건 무조건 계약서를 인정합니다. 1월 21일. 그래서 누구로부터 취득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국수공판장은 무조건 1월 22일. 개인 간의 거래면 무조건 1월 23일. 하루 일찍 줬다 그래도 인정을 안 해요. 그래도 원칙, 원칙. 따로따로 가는 거예요. 따로따로. 자, 그 정도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88쪽. 연부취득이 나왔다. 88쪽. 자, 이번에는 객관적, 일반적이 아니라 연부. 연부가 뭐라고 그랬어요? 할부가 아니라 연부. 연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거예요. 88쪽. 연부는 연으로 나눈다. 이거는 계약서를 몇년 이상 썼을 때 연부라 그런다. 2년 이상. 연부. 그럼 연부는 취득일이 언제다? 항상 이에도 사실상만 쓰고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돼? 연부차가 들어가야 돼. 그래야 연부죠. 1번, 2번과 구분하기 위해서 사실상보다 연부금 지급일입니다. 취득일이. 요렇게. 연부 앞에 왜 사실상이 붙었나요? 언제든지 연부금 지급일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만 써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계약서를 5년 썼어. 5년 썼으면 연부네요, 그죠? 5년. 그래서 100억짜리 부동산을 취득합니다. 누구로부터? 국가 등으로부터. 국가 등으로부터 100억짜리 부동산을 취득해요. 그럼 연부네요? 그럼 다섯 번 나누는 거예요. 5년이니까 5년 이렇게. 한 번에 얼마씩 돈이 나가나요? 20억씩. 20억씩 나가잖아요. 이렇게. 원칙은 뭐다? 5년하고 60일을 기다려야 돈 들어와요. 근데 5년 기다리면 세금을 뜯겨.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하므로 법은 연부를 만들어서 취득세를 다섯 번 징수합니다. 다섯 번 이렇게. 근데 20억 준 날을 뭐라 그런다?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계약상을 쓰면 안 돼요. 왜 여기는 사실상만 쓸까요?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했기 때문에 20억 줄 때마다 국가 등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네요. 사실상만 쓰는 거예요. 이러한 거래는 개인 간에는 없다. 아, 이런 학원을 팔 때는 뭐다? 5년 계약서를 안 써요. 짧은 시간 안에 주고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등으로부터 연부했기 때문에 20억 줄 때마다 확인이 가능하다? 사실상. 자, 단, 이해도 똑같죠? 등기가 빠르면 항상 등기일로 간다는 것. 그래서 원칙, 원칙, 원칙. 따로따로, 따로따로 가는 거예요. 따로따로. 단, 등기가 빠를 때는 항상 등기등록일로 간다. 그래서 89페이지 4번이에요. 꼭대기, 등기일 또는 등록일 기준, 원칙 사실상, 원칙 계약상, 원칙 사실상 잔금 지급일 전에, 전자가 들어가면 앞에 게 없어지죠? 전에 등기등록을 하면은 뭐다? 등기등록일, 앞에 게 없어져요, 전자가 들어가면. 자, 이렇게 해서 뭐를 배웠어요, 지금? 유상. 유상. 원인이 유상일 때는 취득일을 세 가지로 나눈다. 1번도 취득일, 2번도 취득일, 3번도 취득일. 따로따로 정리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부터는 읽어보면 되는 거야. 그다음은 딱한 줄씩이니까 읽어보면 돼요. 무상. 항상 무상은 뭐를 얘기한다? 증여. 증여를 얘기해야 증여. 그럼 증여는 취득일이 언제다? 계약일. 계약일을 딱 밑줄 긋고 계약서를 쓴 날, 절대로 증여받은 날 하면 안 돼요. 오늘 계약서를 썼다면 오늘이 취득일이다. 그래야 세금이 빨리 들어오니까. 증여받은 날 하면 취득세가 늦게 들어와요. 오늘 계약서를 쓰고 한달 후에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다음 상속은 상속이라고 나올 때만 됩니다. 상속은 상속개시. 사망일을 얘기하네요. 그 다음, 유증은 유증 계시.
둘 다 사망일이에요. 유증이 뭐예요? 유언에 의한 증여네요. 재산의 이동운보다 사망해야 넘어가므로 상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상속은 상속개시일. 유언에 의한 증여는 사망해야 이전되므로 일반 상속과 구분하기 위해서 유증개시일. 딱딱 떨어지잖아요. 할 게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원시. 원시. 회의 총각 졸지 마세요. 너무 뜨거우니까 지금 조는 거예요, 지금. 절대 하고는 더우면 안 돼. 약간 쌀쌀해야 안 졸아. 그래서 학원 가면 약간 쌀쌀하게 만들어요. 추우면 내복 입고 다니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온화하면은 잠밖에 안 와요. 잠자는 순간보다 불상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한 번에 합격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다? 일찍 잡니다. 12시 전후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합니다. 올빼미가 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새벽까지 잠 안 자고 부시시한 눈을 뜨고 학원 온다. 효율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중개사 공부할 때는 가능한 한 뭐다? 제때 자고 제때 일어나자. 그래야 체력관리가 돼서 건강한 모습으로 합격을 할 수 있어요. 나중에 여름 되면 비실비실한다고요. 체력은 곧 합격이다. 자, 그 다음 이제 뭘로 간다? 원시. 이것도 읽어보면 되는 거야. 원시. 원시 나왔네. 1번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개수했다. 그러면 건축하면은 지자체로부터 뭐를 받아요? 사용 승인서를 받습니다. 그럼 지자체 입장에서는 내주는 날. 근데 다 필요 없고 과. 내주기 전에 입주를 먼저 하죠? 그럴 때는 사실상 사용일. 결론은 뭐다? 중빠른 날. 법조문대로 가야 돼요. 중빠른 날이 나와야 되고. 자, 나머지는 기초에서 필요 없어요. 중빠른 날. 자, 넘어가죠. 자, 넘어가면 이제 4번의 간주취득. 하나씩만 알면 돼. 자, 간주취득은 가액이 증가되면 취득으로 본다. 그럼 취득일은 언제다? 역시 1번 종료 변경. 사실상 변경한 거잖아. 변경된 날과 변경된 날이 불분명할 때는 어쩔 수 없이 공부로 따지겠죠? 결국 중빠른 날. 그 다음 토지의 지목 변경도 뭐다? 결론은 뭐다? 중빠른 날. 그래서 원시와 간주는 중빠른 날이 나와요. 중빠른 날 법조문대로. 자, 그 다음 위에 5번에 별 하나 붙여요. 5번도 원시잖아요. 포인트가 5번. 공유수면 매립 간척. 양괄호 5번. 그럼 취득일은 언제다? 1번. 1번은 뭐다? 밑줄 그은 거. 공사, 준공, 인가일이 취득일입니다. 인가 받으면. 그러나 2번은 예외죠? 뭐라고 나왔어요? 2번은. 공사, 준공, 인가일 전에. 그럼 전차가 들어가면 앞에 게 없어져요. 전에 뭐 한 거야? 전에. 사용 승낙을 받거나 허가를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결국 뭐다? 하나, 둘, 셋, 중 빠른 날이다. 원칙은 공사준공인가일. 전자가 들어가면 뒤에 게 답이에요. 세 개가 나오면 역시 중 빠른 날이다. 이거다, 이거지. 자, 이렇게 해서 취득일이 결정되네요. 취득일이 결정돼요. 자, 그 다음 92쪽 보자고요. 그리고 1, 2월달은 기초강의인데 중간에 문제, 대표 예제는 제가 안 풀더라도 반드시 중간 문제는 풀어서 확인을 해야 돼요. 중간에 문제는 반드시 풀어보자. 자, 한번 같이 풀어보자고요. 자, 대표 예제. 이거를 꼭 풀어야 돼요. 지방세법상 취득세에서도 그 사실상 잔금 지급일, 세 글자로 줄여서 뭐다? 취득일. 뭐를 물어보는 거다? 사실상 다섯 개. 다섯 개가 아닌 거는 전부 계약상으로 가요. 사실상 경매 맞잖아요. 2번 외국 수입 사실상. 3번 법인 장부도 사실상. 답이 4번이네. 신고서를 제출해서 검증이고, 검증받은 거는 개인 간의 거래예요. 개인 간의 거래이므로 계약상으로 인정을 해버립니다.
5번도 뭐다? 국가 등 항상 유무상을 물어볼 때는 유상. 답이 4번이네요. 그래서 4번은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다. 자, 이렇게 해서 취득일이 결정됩니다. 취득일이 결정되면 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뭐가 결정이 된다? 취득 가격. 날짜가 결정되면 취득 가액을 갖고 취득세 계산이 들어가네요. 그래서 모든 세금 계산은 어떻게 들어간다?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이죠? 세율은 산출세액이 나오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뭐를 배운다? 과세 표준. 세금을 과세할 때 표준이 되는 금액, 뭐를 얘기한다? 취득, 가격, 가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가격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세 글자로 줄여서 뭐라 그래요? 종가세. 과세 표준의 종류를 가액으로만 계산하죠? 종가세입니다. 근데 오전에 아저씨 두 명은 왜 안 나와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오전반은 오전에 나와야 돼요. 불가피할 때만 빼고 오전에 나왔다, 야간에 나왔다, 야간에 나왔다, 오전에 나왔다. 흐름이 끊겨요. 그리고 야간은 압축강이에요. 압축강이기 때문에 오전반은 오전에 나오는 게 유리하다고요. 야간은 압축강이 하니까 너무 오래 하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뭐다? 과세 표준 결정 방법을 배운다. 똑같아. 이해도 뭐만 정리하면 된다? 유상만. 항상 유상 원인이. 그래서 역시 세 가지가 있어. 1번, 2번, 3번 이렇게. 자, 칠판 봐요. 자, 그럼 칠판 봐요. 이제 원칙. 이거는 예외. 그다음 특례 규정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 과세 표준 결정 방법. 원인이 뭐일 때? 유상일 때. 자, 그럼 취득가액은 신고할까요? 기다릴까요? 취득세는 신고하는 세금이죠? 그래서 취득 당시 가액을, 취득 당시 가액을 어떻게 한다? 신고한다. 신고가액입니다. 신고하는 세금. 그리고 연부로 취득하면 무슨 금액을 신고한다? 연부금액. 신고가액을 원칙으로 한다. 신고가액은 어떤 가액을 얘기한다? 취득 당시 신고가액. 옆에 항상 따라다니는 게 뭐다? 연부금액. 연부금액이야. 이거 연부금액을 신고하죠. 그럼 신고하면 그게 과세표준이다. 그러나 예외는 뭐다? 시가표준액. 시가표준액이 뭐예요? 시가표준액이 정부결정가액. 정부결정가액. 토지주택은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공시가격. 그럼 신고하세요. 신고하는데 적게 신고하지 마세요. 적게 신고하면 시가표준액을 과편화합니다. 이상 신고해야 돼요. 이상. 이상. 그러면 신고가액. 그럼 결국 이 거래는 뭐다? 일반적인 거래. 일반적인 거래를 얘기하죠? 개인 간의 거래. 개인 간의 거래는 뭐다? 계약서를 들고 신고하잖아요. 그럼 신고하세요. 그 대신 뭐다? 시가 표준액보다 적게 신고하지 마세요. 최저가액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개인 간의 거래는 비교과세가 들어가요. 둘 중 비교해서 어떤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할까요? 큰 금액. 적게 신고하잖아. 적게 신고하면 공시가격이 과세 표준이에요. 세금은 이렇게 계산해. 그러나 실무에서는 뭐다? 적게 신고하면 뭐다? 과태료가 붙어요. 취득세의 최대 1.5배까지. 불이익을 줘요. 과태료는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언급을 회피한다. 세금은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운 계약서를 써서 적게 신고하면 무조건 취득세는 2회로 계산한 다음에 뭐다? 과태료
과태료 부과를 할 수가 있어요. 취득세 1.5배까지. 그래서 다운 계약서를 쓰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상속 증여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무상. 무상이 있잖아요. 무상은 뭐를 얘기한다? 상속 증여. 상속 증여를 받으면 이전 등기해야죠. 취득세 내야죠. 이거는 거래가액이 없잖아요. 거래가액이 없으며 없으니까 시가 표준액으로 취득세를 계산합니다. 공시가격으로. 자, 그래서 1번 원칙 신고가액, 2번 취득 당시 시가 표준액. 자, 2번 제1아래.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시가 표준액을 과세 표준한다. 오른쪽 박스 어떨 때? 1번 신고 또는 신고가액에 표시가 없을 때. 신고 안 해. 그럼 시가 표준액으로 계산하죠. 그 다음 신고가액에 표시가 없을 때. 없을 때가 뭐다? 상속 증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거래가액이 없잖아요. 그 다음 2번은 뭐다? 신고가액이 시가표보다 적은 경우. 그래서 적은 경우는 당연히 뭘로 간다? 시가표준액으로 갑니다. 적은 경우는. 자, 그 다음 이제 뭘로 돌아간다? 특례. 특례는 언제나 뭐만 쓴다? 사실상 취득가액만 써. 다 나왔네. 왜 사실상이 붙었어요? 취득가액을, 거래가액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는 거래.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래요? 객관적. 현행법에 몇 개가 있다? 다섯, 여섯 개. 그럼 이해는 시가표준액과 비교 안 해요. 언제나 사실상만 쓴다. 여섯 개가 몇 개 있어요? 몇, 어디 있어? 저기 다섯 개 나왔잖아요. 다섯 개. 국, 수, 공, 판, 장. 검증, 장. 날짜도 믿어주고 가격도 믿어줘. 그리고 또 하나 여기는 뭐가 들어간다? 신고서를 제출해서 검증받은 거래요. 검증받은 거래 여섯 개.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특례 3번 나와 있네요. 다음에 괄호는 보지 말고 취득자의 신고 또는 시가표준액과 포인트는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가액 또는 항상 옆에 뭐가 따라간다? 연부금액. 1번 국가 똑같잖아요. 2번 수입, 3번 공경매, 4번 판결문, 5번 법인장부, 6번에 별 하나 딱 붙이고 6번이 추가됐어요. 신고서를 제출해서 검증받았다는 거. 취득세 내기 전에 중개업자가 검증 절차를 받으잖아요. 여기 보세요. 계약서야 이거. 계약서. 그래서 중개업자는 나의 계약서를 들고 지자체에 이렇게 거래했다고 검증받으러 가는 거예요. 검증받으러. 그럼 계약서에 딱 보면 취득가액이 예를 들어서 5억이야. 계약금, 중도금, 잔금 합쳐서. 그 다음 뭐도 찍혀 있어요? 잔금 지급일도 찍혀 있죠? 이렇게 잔금 지급일도 찍혀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1월 22일, 1월 23일이야. 그래서 계약서를 들고 신고서를 제출해서 검증받는 겁니다. 그러면 뭐를 믿어준다? 5억을 그대로 믿어줘요. 특이사항이 없으면 신고 필증을 바로 끊어줘. 5억. 이 5억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사실상 취득가액. 그 다음 잔금 지급일도 믿어줘. 언제? 1월 23일. 계약상 잔금 지급일로 바로 인정해버려요. 개인 간의 거래이므로. 그래서 취득 시기를 물어볼 때는 뭐다? 사실상이 아니라 계약상 잔금 지급일. 가격을 물어볼 때는 5억. 사실상 취득가액이에요. 자, 그래서 박스에 별 하나 딱 붙여요. 박스 검증 나왔네. 검증 구분. 구자가 빠졌네요. 취득 시기를 물어볼 때는 무조건 계약상이에요. 계약서를 바로 인정해버립니다. 실질을 인정 안 해요. 계약서에 찍혀있는 약간 과세 표준을 물어볼 때는 5억을 인정하다. 이 5억을 물어보라 그런다. 사실상 취득가액. 그래서 92쪽
예제 문제 답이 4번이에요. 바로 5억을 믿어주고 1월 23일 계약상 잔금 지급일을 인정해버린다고요. 그래도 93쪽 제1아래 박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배우고 쉬었다 하자고요. 지금 뭐 배웠어요? 뭐 배웠다? 뭐 배웠어요? 취득 시기와 과세 표준 반드시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원칙은 사실상 5개. 5개를 뺀 나머지는 계약상. 연부는 무조건 사실상 확인이 되므로 단 등기가 빠를 때는 등기등록일. 그 다음 1로 원칙은 신고가에 적게 신고하면 시가표준액. 객관적인 거 6개는 시가표준액과 상관없이 언제나 사실상 취득가에. 그래, 언제나 이해는. 그럼 나머지는 결론이 어떻게 한다?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과 비교해서 큰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해요. 뭐를 결정할 때? 과세표준. 원인이 뭐일 때? 유상. 그럼 끝났네. 그럼 나머지 무상이나 간주나 원신은 딱딱 끊어지기 때문에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자, 잠시 쉬었다 할까요? 쉬었다 하죠.